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샘 월드 구독자 감사 희망드림 이벤트 진행상에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스텝 1 홍샘 월드 구독한다. 스텝 2 본 게시물에 좋아요 구독으로 참여 의견 글로 남긴다. 본 게시물에 홍샘 월드 시청 의견 글로 남긴다. 본 이메일을 끝에 꼭 적어 주셔야 도움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벤트를 사용으로 구독, 좋아요, 시청 등이 좋은 시, 좋은 곳을 지향하사 생명선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넘버원 상품 BBQ, 넘버2 상품 베스킨 라빈스, 넘버3 상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플러스 케이크였습니다. 전체 일정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및 댓글 시청자 총 10명 선정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선정하였고요. 전체 이벤트 기간은 2020년 6월 27일부터 2020년 7월 18일 토요일까지 어제까지였습니다. 이벤트 내용으로는 시청 의견 좋은 걸 우수자 3명 선정하고요. 구독 및 댓글 참여자 10명 선정. 이벤트 발표는 2020년 7월 20일 일요일날 당선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사항에 댓글 달아온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님, 크로멜리, 노랜덤, 왕원이, 찐캠, 김재호님, 간바의 시가 된 하루, 심세희님, 라포님, 김혜영님, 리키레바님, 젤마나님, 복지유튜브님, 알로항님, 예스행TV 채널, 레인뮤즈 채널, 이영구 채널, 스트로베리님, 박병홍틀님, 다은음파 채널, 정구는 못말려 채널, 김채, 송모비, 제임스킴, 오블리즈, 노블레스, 조하우님, 그래서 약 20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많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집게 사장님, 노랜덤, 스트로베리, 제임스킴, 복지유튜브. 오늘 300년 전에 붙인 아내의 편지에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노랜덤 교육하는 여행자님이 부스에 불처럼 혼자 사고 가라 이 시에 대해서 답변 달아주셨네요. 간바의 시가 된 하루 김지선님 댓글 달아주셨고요. 서미영씨 이라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미진 PTV 스트로베리 오블리주 노블레스 제임스 김 다노파 정우 신박현미님 복지 유튜브 교육하는 여행자 TV 안내부대리 산천아 지식저자 레인뮤즈 제임스 킴 스트로베리 예스행TV 김지선님 어우 너무 힐링이다 쭈유유 노랜덤 좋은 말 많이 듣고 갑니다. 양미진 PTV 노랜덤 오블리주 노블레스 제임스 킴 한바이시에 간 하루 교육하는 여행자 TV 제임스 킴 오블리주 노블레스 주니 블로그 한바이 시간의 하루 사모꽃 양미진 PTV 스트로베리 노랜덤 만렙데디 제임스킴 동생이 아저씨 오블리즈 노블레스 제임스킴
민나 커피, 간바의 시가된 하루, 신학현민, 양미진 PDTV, 네임뮤즈, 분뱅이 아저씨, 간바의 시가된 하루, 제임스 킴, 분뱅이 아저씨, 노블리즈 노블레스, 복지 유튜브, 주니어 블로그, 분뱅이 아저씨, 만렙데디, 단으로 빠져오, 잡단 카테오리, 김지선님, 영화 행복한 하루, 지식저장, 유튜버 선업도, 분뱅이 아저씨, 오블리주 노블레스, 제임스 킴, 오블리주 노블레스, 통크나제, 오행 세포차, 복지 유튜브, 간바의 시가 된 하루, 스트로베리, 진 박현미, 피아니스트 오동환, 분뱅이 아저씨, 진 박현미, 오블리주 노블레스, 벤지, 외국에서도 같이 해줬네요. 다음, 낭만 카페 TV, 산천왕, 구미집게 사장, 유튜버 상한학교, 노랜덤, 제임스 킴, 복지 유튜브, 오블리주 노블레스, 봄의 세계, 복지 유튜브, 만렙데디, 짱구는 못 말려, 스트로베리, 엘마나, 간바의 시가 된 하루, 오블리주 노블레스, 제임스 킴, 복지 유튜브, 짐 박현미, 김지선, 노랜덤, 김치, 스트로베리, 제임스 킴, 복지 유튜브, 오블리주 노블레스, 제임스 킴, 오블리주 노블레스, 진 박현미, 간바의 시가 된 하루, 주니 블로그, 지식 저장, 만렙 대리, 김혜영, 간바의 시가 된 하루, 실버 관광 TV, 노랜덤, 제임스 킴, 유튜버 사관학교, 민나 커피, 스트로베리, 산천아, 레인 뮤즈, 오블리주 노블레스, 제임스 킴, 오블리주 노블레스, 주니 브이로그, 간바의 시, 정현다비맘, 김재호님, 지식저장, 분뱅이 아저씨, 스트로베리, 노랜덤, 찐캠, 간바의 시가 된 하루, 오블리주 노블레스, 민세라TV, 다는 오빠 정우, 스트로베리, 유튜버 자간학교, 복지 유튜브, 분뱅이 아저씨, 제임스 킴, 스트로베리, 노랜덤, 오블리주 노블레스, 제임스 킴, 레인 미주, 송무비, 복지 유튜브, 왕원희님, 크로멜님, 분뱅이 아저씨, 스트로베리, 오블리주 노블레스, 박지영님, 캐시안 아모기스, 구진님, 젤마나님, 노랜덤, 아,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것지만 이제 하고 이 부분을 또 집계를 했습니다. 그 집계한 거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독자들이 보낸 시를 읽어줘서 구독자 추천 시에 해당되는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임스 킴 님이
치약 꽃 관련된 추천을 해주셨고요. 제임스 킴이 또 아침 천상명 시민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현미님이 신앙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 아는 오빠 정우 채널에서 빈집 경도 님의 친구 한용훈 씨는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님이 좋은 사람 조연 김은주 씨를 추천해 주셨고요. 김영철 님이 또 하루 종일 비를 내리는 날은 우연과 비 오는 날에 일기 이해님의 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걸 또 제가 집계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한 상들을 다 집계해서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진이님, 박지영님 댓글 주셨고요. 민세라TV, 실버건강TV, 보험의 댓글, 보험의 세계, 국민직계 사장님, 낭만 카페TV, 모행 오색꽃차, 아우, 많이 주셨네요. 다섯 번 주셨네요. 통크나제, 정연 다빈맘, 유튜버 사관학교, 영화 행복한 하루, 잡단 카테고리, 민낯커피, 분뱅이 아저씨, 스모코TV, 준이 블로그, 지식저장, 산천아, 만렙데디, 시인 박현님, 박현미님은 추천시도 우리가 사랑할 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민신 TV, 서미영 시를 그리다, 교육하는 여행자 TV, 김지선님 댓글 많이 주셨네요. 크로미엘, 노랜덤 정말 댓글 많이 주셨습니다. 광원님, 찜캠님, 김재호님, 간바의 시가 된 하루, 오 정말 많이 주셨네요. 심세희님, 리포님, 리키 레바님, 젤마나님, 복지 유튜브님, 김혜영님, 알로왕님, 예스행복TV, 레인뮤즈, 이영구님, 스트로베리가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댓글도 많이 주셨고요. 추천시로 호님,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68회 제일 많이 사랑받는 시간 되었습니다. 박병철님, 다는 오빠 정우 댓글과 추천지 빈집 님의 침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짱구는 목말려, 김채, 송무비, 제임스 킴님은 이번에 정말 이번 행사할 때 최다 댓글 및 최다 추천시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천시로 시작꽃 27회 조회됐고요. 하루 종일 비 내린 날은 플러스 비 오는 날의 얘기 48회, 좋은 사람 55회, 아침 오늘이 중요하다 32회.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천시도 많이 하셨지만 조회수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임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블리즈 노블레스 댓글 많이 주셨고요. 조하은님, 그래서 총 50명이 참가하셔서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10분의 우승 참가자를 생각하는 것은 다하는 오빠님이 추천시켜 주셔서 밑에 보면 우수 조지 추천 구독자에 있는데 3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수 구독자에는 제일 한 분에 놓았습니다. 다하는 오빠 정우님, 아메리카노 옆에 있는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러스 케이크 쿠폰 기능 1번째 구독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블리즈 노블레스 정말 댓글 많이 주셨고요. 노랜더님 감사합니다. 반바이 시가된 하루 댓글 정말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 유튜브님, 분명히 아저씨님, 만렙데디, 젤마나, 레인미주, 김지선님, 이렇게 10분을 우수 구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좋은 글 좋은 시 추천자로 세 분 추천했습니다. 제임스 킴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도 정말 많이 주셨고요. 추천 시도 세 번에 걸쳐서 줬고, 그리고 많은 구조에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트로베님, 추천 시 꽃잎, 사랑하다 한 번도 성취받지 않은 것처럼 68회로 다니시로는 최고로 많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최우승 이벤트 행사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인 박현님 자작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33회 왜 나왔고요. 다음은 오빠가 추천한 빈집 인맥 침묵은 37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수 좋은 시 추천 구독자로 넘버원 상품은 제임스 킴님이 받아 마시게 되어있고요. 넘버투 베스킨 라빈스는 스트로베리님, 넘버쓰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시인 박현미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주신 분, 상품 받으신 분, 그리고 여러가지 참여해서 서로 공감해 주시게 해주셔서 구독자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선물 받게 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제가 더 좋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행사를 하고 좋은 채널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정말 두고 생활하는데 빛이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